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다룰게요. 첫째, 요즘 언론에서 특히 기레기들이 검난을 자꾸 얘기해요. 그쵸? 검찰이 들이받았다. 추미애 장관 인사 이후에 검찰이 들이받았다. 이런 언론들의 플레이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여러분들은 검찰이 단순히 개혁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들 기사가 일제히 뭐가 나오냐면요, 당신이 검사냐,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렇죠? 당신이 검사냐? 심재철 항명서 공개 발언 논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재철 부장검사가 누구냐? 반부패 부장검사죠. 여태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유재수 뭐 감찰 무마라는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요 사건을 반부패 부서가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를 털다가 없으니까 캐비넷에 있던 유재수 사건, 해묵은 유재수 사건을 꺼내갖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 사건을 무마시켰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짤라고 했던 인간들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재철 반부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인사로 반부패 부장이 한동훈에서 심재철 부장검사로 바뀌었죠. 한동훈 좌측으로 부산으로 좌천되고 심재철 부장검사가 올라왔죠. 근데 일제 언론에서는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양석조가 나와요. 양석조 선임 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에 대놓고 항명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 부장에게 이같이 공개 항의한. 한마디로 양석조보다 심재철이 상관인데 하급자가 심재철을 들이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은 전날 동료 검사의 장인상,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장인상 빈소가 치하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안에서 지금 티격태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 대검에 진입한 심재철 51세 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 강력부장 검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의 반부패 부장은요, 검사장급이에요. 지방으로 발령난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런 사람들도 같이, 그러니까 좌천된 사람들도 오고 새로 부임한 사람들도 상갓집에 다 모인 거예요, 현재. 이때 이제 양석조 47, 29기, 그러니까 한참 선배죠. 심재철이가 연수원으로는 2기 선배고 나이로도 4살이나 맞는.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심재철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특히 심재철 부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기서도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에요. 감찰 종료된 사건이었습니다. 감찰 종료된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올라왔고, 그 사건을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갖고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조치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누구 얘기했죠? 양석조 얘기했어요. 양석조 반부패 선임연구관. 또 그다음 송경호 차장검사가 나와요. 송경호 차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읽으며 불법을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수사팀이 항의성 발언을 했다라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웅 뭐 어제 다스베이드에서 달았던 그러면 왜 이런 검찰이 특히 여기서 제가 두 명을 얘기했어요. 양석조를 얘기했고 또 한 명 누구였죠? 송경호. 여러분들 양석조 송경호 여러분들 그냥 윤석열 라인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만 했죠. 어떤 사람이냐. 양석조는 윤석열 신자용 라인이 챙긴 인물. 신자용이라는 또 윤석열의 측근들. 그러니까 양석조가 47살인데 윤석열과 신자용이 굉장히 키워준 인물이 양석조고 양석조가 누구냐.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한명숙 총리를 수사해서 죄도 없는 걸 만들어갖고 한명숙 총리를 구속시켰던 검사가 양석조야. 이 양석조는 누구냐? 반노 한명숙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반노 반문 골수예요. 골수. 반노 반문의 골수예요. 송경호, 양석조 등의 이게 왜 언론에서 이게 나오냐? 앞으로 검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갓집에서 신재철 반부패 부장을 양석조와 송경호가 들이받았다. 네가 검사냐? 검찰들이 지금 차후에 있을 추미애 장관의 실무자들, 즉 사실상 지금 대가리들 지휘부는 교체가 됐죠. 이제 중간 실무자들을 날릴 거로 앞두고 언론 플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언론 플레이가 이러냐. 송경호, 양석조 등에 이어서 직속상관 모욕주기의 시리즈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앞으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들이받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검찰 내부에서 있지도 않은 일부 윤석열 사단이 반부패 부장을 들이받고 그 다음 차례는 누구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들이받으면서 그러면서 얘네가 만들고 싶은 프레임은 뭐냐? 박근혜 때 우병우 라인이나 지금 청와대의 심재철이나 이성윤이나 현 정권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의도로 사실상 검찰의 항명이라는 이런 기사들을 쓰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서 결국 어때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가려는 거죠. 문재인 정권 심판론. 박근혜 정권 심판 어디서 당했어요? 검찰을 이용해서 정권을 수호하려고 그러다가 망한 정권 같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재철에게 항명하고 공개적으로 네가 검사냐? 이제는 여러분들 그 다음은 누구다? 심재철 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들이받는 차례가 옵니다. 이게 검찰이 우연히 상갓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상갓집 안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자들이 취재했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잘 생각해봐요. 이런 내용은 검찰들밖에 몰라. 이게 왜 언론에 보도가 돼? 흘린 거거든. 의도적으로. 안 그래요? 검찰들끼리 모여갖고 검사 장인이 돌아가셔갖고 자기네끼리 얘기한 거를 이게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일부러 자기네들이 그런 장면을 하고 밖에 있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면 야, 심재철 들이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거 검찰 현장에 있던 상갓집에 있던 흘려준 거지. 어? 어떻게 알아? 상갓집에 카메라 들고 누가 그렇게 취재하러 이렇게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를 흘려줬다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들이받는 윤석열 라인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검찰이
마치 윤석열 사단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을 방해하는 과거 박근혜 정부 같은 검찰을 장악해서 현 정권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론으로 가는 프레임이다. 알겠죠? 계속 이게 시리즈로 나올 것이다. 오늘 시사타파가 예고합니다. 앞으로 검찰의 항명사태, 검찰이 누구를 들이받았다. 계속 검찰이 흘려줄 겁니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